있는 것은 청주부가 앞으로 500m에 있다. 옛날에 청주가 부로 있을 때 그 자리입니다. 청주 박물관인데 이게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제문제인데 갑자기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옛날에는 차량을 생각하고 지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청주 박물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청주시 박물관입니다. 중국 산동성에 있는 청주 박물관입니다. 여기 청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우리나라 청주는 맑을 청자고 아주 박물관이 조그만 시에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차량이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았습니다. 청주 박물관이라. 내부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 사람이 많은 이유가 중국 전통 가족들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당 5대식이 청주에 책한표가 있는데 청주사사가 있고 여기 절도사가 있습니다. 절도사 손가락 가르쳐 봐봐. 이정기 밑으로 아들 이납, 그 다음에 이사고 이사도 약 60년간에 걸쳐서 이 지역을 총괄한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게 뭔 석호 돌로 만든 호랑이네. 그 당시에 비석들입니다. 비석. 청주 박물관. 아이고, 사람들이 많네. 당나라 시대 실크로드를 타고 간 것들입니다. 실크로드. 당대 사주 기로라. 이게 당나라 시대 유물들입니다. 이게 당나라 시대 동경이 동경. 당나라 시대 동경. 사자 향로구나. 이게 사자. 여기는, 아이고, 북상에 관음보살상이 있네. 여기에 이제 이 지역 출신 척계광 장군인데, 이 척계광 장군은 봉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병법서가 키오신서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 여기는 조병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양반집 귀족 집안에 이렇게 바로 황제가 내려주는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사실 청나라인데 아닌데 명나라거든요. 명나라. 제가 척계광이 명나라 인물이에요. 명나라. 척계광. 아, 그래요? 중국사람도 많이 나왔죠. 야, 이렇게 그 멋진 집안들을 표현을 중국의 그 전통 가보를 이렇게 해놨네. 여기는 지금 한 집안 것을, 한 집안의 그 인물들을 전부 해놨네. 여기는 제가입니다. 제가. 수신 제가 최고 평천할 때 제가. 군인가 봐. 장군같이 보여? 장군이. 장군같이. 수신. 몸을. 이때
여기는 뭐 조상아들 이렇게 전부 옛날에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있는 게 동시족복마 동시족복 동시족보가 이렇게 딱 되어있네요. 동중서 집안이 우리나라도 동시가 있어, 동시. 동중서. 종도라, 종. 어디, 어디. 우리나라 시대 그 부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초상화를 그리고 황제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창읍 강씨족보가 있습니다. 창읍 강씨족보. 진주광씨, 강씨 똑같아요? 진주광씨 똑같이. 창읍 강씨족보라. 강씨족보라. 네, 강씨족보. 야, 이제 강씨족보라. 창읍 강씨? 여기가 창읍현이야. 여기는 하씨족보, 하씨. 김씨는 남반다. 야, 요게, 여기에서 발굴, 인도에서 발굴된, 그, 무덤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에서 발견된, 발굴된, 이런 것입니다. 한나라 시대 밥솥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자기입니다, 도자기.